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2차원 배열 AO의 원소를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값을 저장해준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1행에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행에 보니까 6, 7, 8 가운데 3개가 배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행은 더 줄어서 맨 가운데 하나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4행 되니까 다시 늘어나죠. 10, 11, 12, 그다음에 마지막에 14부터 17. 자, 배정되는 값은 1부터 17까지 되어 있고요. 그 값이 배정되는 모습을 보니까 모래시계처럼 되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행에서는 어떤 열의 값이 배정되냐면, 1행에서는 1열부터 5열까지, 2행에서는 2열부터 4열까지. 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값이 배정이 되죠. 그 다음에 3행에서는 3열. 보통 이게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은 대각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4행에 오니까 또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뒤쪽이 대각선에 있는 건데 이쪽은 이제 반대쪽이죠. 자, 요거와 요거의 열 위치를 이렇게 반대를 표시하려면 얘가 1열이면 얘는 600이 1열이죠. 5죠. 얘가 2열이니까 얘는 600이 2열이니까 4열. 얘는 600이 3이니까 그냥 3이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값이 배정되는 걸 보니까 A11부터 A15. 처음엔 5개 다 됐죠. 1행은. 2행은 A22부터 24. 3행은 셋. 4행은 다시 셋. 5행은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이제 중간에 보니까 이걸 중간행이라고 하는데 중간행까지는 배정되는 열의 범위가 점점 줄죠. 줄다가 중간행이 넘어가서는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복구분할 때 자, 행에 관해서 바깥쪽에서 돌고 안쪽에서 열에 관해서 도는데 얘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열의 번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열이 증가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중첩된 반복구분을 두 개를 씁니다. 이 중간 행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과 뒤쪽. 앞쪽은 줄어드는 걸로, 뒤쪽은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중간 행을 M이라고 합니다. M. 5 곱하기 5에 있어서 M은 이제 3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6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경우든지 나누기 해서 뭐 소수점 이하가 생기면 올림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 1행부터 3행까지 M행까지는 이 열의 범위가 어떻게 하나요? 행수가 증가할 때마다 줄어들죠.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걸 이제 역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라고 했는데, 자, R행에서 C의 범위는, 자, 대각선이 뭔가요? R행에서 대각선은 R열이죠. 같은 숫자죠. 그래서 R부터 정확히 반대에 있는 거는 6-R입니다. 6-R. 그렇죠? 그래서, 1행이면 5행, 1열이면 5열, 그 다음에 2열이면 4열, 3열이면 3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간행 다음행부터 5행까지는 거꾸로 늘어나죠. 행이 증가할 때마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고요. 따라서 R행에서의 C의 범위는 이제 요 앞에서 R에서 6-R까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정반대죠. 6-R에서부터 R까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4행이면 600이 4니까 2행부터 4행. 5행이면 600이 5, 1행부터 5행.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AOO라는 배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R행의 C열에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중간 행 번호를 M에 집어넣습니다. 이 M은 전체 행수 나누기 2, 그래서 올림수에서 정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전체 큰 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타트하고 AOO 이렇게 나오는데 초기값이 값을 배정하는 밸류는 이제 1부터 시작하고요. 중간행은 3으로 잡았죠. 중간행은 3. 만약 이게 이제 5가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거라면은 전체 행수를 이제 아까 2로 나눠서, 정수값, 가장 높은 정수값, 플로우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밑에 반복 구조를 볼까요? 중첩된 반복 구조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여기 R을 보시면 1부터 M행까지. 행번호가 1부터 M행까지. 하고, 여기는 M 플러스 1행부터 5행까지. 행값을 증가시키면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역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에 대해서 C는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인 R부터 6-R까지 점점 줄겠죠. 왜냐면 R값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R에서 6-R까지. 자, 이 경우에 ARC는 값을 V를 넣어주고 넣어준 다음에 V값은 증가하죠. 자, 중간 행위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M 플러스 1부터 5까지는 자, 600이 R과 R 사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늘어나죠. 자, 밑에 값을 배정해주고 배정된 값 다음에 증가시켜주는 건 똑같습니다. 안의 구조 똑같죠? 다만 위에 있는 역삼각형 밑에 있는 그냥 삼각형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R을 중간형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눴고 각각형에 대해서 위에 거는 C값이 줄어들도록 대칭하면 줄어들도록 밑에는 대칭하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만들어 봅니다. 자, VRC 그 다음에 ARC는 V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검은색 원본이 1, 2, 3, 4, 5, 6, 7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3, 4, 5, 6은 이제 위에 있는 중간행 이상이고요. 7, 8, 9, 10은 밑에 있는 거죠. 1, 2는 초기 값입니다. 자, 그래서 V는 1, R은 1 이렇게 잡혀 있고, 자, 3, 4, 5, 3, 4, 5, 6 보시겠습니다. 3, 4, 5, 6은 R이 1일 때 C가 1, 2, 3, 4, 5, R과 600이 R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A11, A12에 각각 1, 2, 3, 4, 5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여긴 순간에 이제 보시면 그 이제 R이 이제 2가 되죠. 2가 돼서 2일 경우는 R부터 600이 R까지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2, 3, 4. 그다음에 3일 때는 한 번만 하죠. 3.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위에 부분은 끝났고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7부터 시작하죠. R이 4일 때, 그러면 이제 다시 C는 2, 3, 4. R이 5일 때, C는 1, 2, 3, 4, 5. 점점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17까지 배정이 돼서, 뭐 18이 되면 이제 그 false 조건이 되기 때문에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모래시계가 아까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마치 아령처럼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 2, 3, 4, 5 밑으로 내려오죠.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행이 아까는 행 중간행이 있었죠. 이번엔 중간열 중간열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열 쪽은 감소하면서 행값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쪽은 열값이 감소하고. 자, 그래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V는 1부터 시작하고 중간 열값은 3으로 똑같죠. 자, C에 나오죠. C. C가 이제 바깥쪽인데 아까는 R이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C를 바깥쪽에 냈죠. C를 1부터 중간 열까지 하고 그 다음에 C를 중간 열 플러스 1부터 5까지 하고 그 각각의 열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열 우선이 되는 거죠. 열에 대해서 행값을 바뀔 때는 어떡하냐면 C부터 6-C 밑에는 6-C부터 C까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ARC는 V, V는 V 플러스 1, 이건 또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구조만 이제 그 R값만 서로 바뀌었고 중간 행이 중간 열로 된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